3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비례명단 충돌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발표 직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핵관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각각 위원장직 사퇴와 탈당을 언급하면서 정변 충돌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고 한 위원장이 이를 직을 걸고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호남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검증 부분과 호남 인사 배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해보겠다는 당의 입장이 나왔지만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원 당규에 보면은 호남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비례 공천할 때 20번 순위에 험지 이 지역에 출신이가 5명을 좀 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북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당선권이라고 볼 수 없는 22위, 24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호남을 배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호남 배려 문제라든지 한 분 갖고 이게 자자들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순서라든지 명단에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비례대표 명단 문제는 늘 반복돼 왔다며 전면 재조정할 경우 당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 위원장이 사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잘 지킨 거라며 한 위원장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비대위원이 됐는데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몇몇이 내가 비례대표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 네. 뭐 그 사람들이 분명히 실체들이 있고 있어야 될 사람이란 건 없다. 그리고 전 그런 면에서 좀 단언컨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맞다. 예. 그런 약속들을 한동훈 위원장은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면 재조정을 하면 그건 우리 당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의아하는 그런 분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의하는 분들, 그분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미세 조정은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갈등 논란이 커지자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호남 출신 등 비례대표 인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면서 갈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갈등 양상을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명예당원입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의 민주당 후보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명예당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국혁신당하고 거의 정세 인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네, 명예당원 좋습니다. 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좀 크게 넓게 보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청구원을 종식하는 계기의 총선이 돼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언급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곤혹스런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이면 모를까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 이야기를 설마 했겠냐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이럴 거면 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거냐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원장은 수습에 나섰는데요. 덕담 차원에서 한 발언이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명예당원 발언에 이어서 또 다른 발언도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구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민주당은 하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 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라고 분석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발언에 이 대표는 당황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 대표는 해당 발언이 확산되자 대담 발언 원본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자가 이간질을 시도한다고 왜곡됐다고 강변한 건데요. 예상 밖의 조국 혁신당 돌풍에 민주당이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합전선에 이상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일학이었습니다.